여기도. 예? 똑같은 바다네. 동해 바다야. 어, 깨끗해, 울진. 차 대수? 자, 시골 아재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깽 TV의 깽! 고맙습니다. 자, 깽 안 하십니까? 깽, 그럼 저희가 오늘 울진까지 겨울 원투 낚시의 메카라고 하죠, 인포슨 여기가. 성지, 성지. 예. 엄청나요, 이거? 여기 이제 프로님 모셔봐야 돼. 네. 리얼깽 TV가 프로들의 무덤이기 때문에 오늘 또 프로분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정승수 프로님! 속초에서 오신 분이야? 네. 아, 예. 고향은 속초에서 오신 분이야.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아프리카 BJ라고 있는 속초해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속초해제형님 같은 경우는 이 영동지방에서는 가장 유명하신 프로님이시죠? 워터낚시로. 장어도 잘하시고. 예예예. 예, 예. 장어 최대 몇 킬로 잡으셨나요? 2.98킬로. 맞아요. 대단하시네요. 자, 오늘은 장어가 아닙니다. 오늘은 목표 어종은 감성돔. 오늘 목표는 저희가 5자 50cm 이상으로 한번 프로님을 대동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자면은 5자면은 우리 동네에서는 거의 없죠. 낚시를 먹어 힘들지. 예. 프로님만 오셨다 하면은 꽝 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의 다 꽝이죠. 예, 쏘가리 우리가 더 잘 잡아. 자, 우리 속초해정님이랑 한번 낚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깽구 여러분도 지금부터 감생이 낚시하러 같이 가시죠. 고고. 자, 깽구 여러분, 저는 벌써 낚싯대 두 대를 세팅을 했고요. 김포스님은 오른쪽에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적 형님은 왼쪽에서 잠시 후에 세팅할 예정이고요.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울진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깽구 여러분, 감성돔 원투 채비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투가 2호에다가 예예 예예 합사 3호. 아, 2호에 힘사 들어가죠. 합사 구멍 뽕돌 외반을 채비. 아, 외반을 채비. 이렇게 해서 목줄은 예예 감성돔 전동바늘. 예. 아, 8호. 감성돔 바늘 8호.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습니다. 케미는 전자케미. 어신이 오면은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전자케미를 사용해주고요. 미끼는. 개구리. 열렸습니다. 아. 잡어들 때문에 그러죠. 보고. 아, 예, 예.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샌드볼은 꼭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꽂기만 하면 간편히 낚시가 되겠죠. 개구리 전용으로 제가 직접 만들면. 아. 프로분들은 낚시하는 게 다르긴 다르시네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물을 일단 빼주고요. 개불 끼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 마리. 아, 두 마리를 끼워주시는구나. 내가 두 대니까. 아. 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왔죠? 자, 일단은 해적 형님이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캐스팅을 했고요. 형님, 제일 많이 나오는 고기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해뜨기 전부터 예예예. 해 떨어지고 2시간 9시까지 9시까지? 새벽에 또 있나요? 네, 새벽에 혹시? 3시부터는 무조건 간벌이 들어옵니다. 무조건 그때는 네. 입질 온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파도 치는 날이 유리하긴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수심이 워낙 낮기 때문에 예예예. 여기 많이 치는 것보다는 1.2에서 0.8 정도. 아. 자, 깽그룹은 이렇게 해서 해적 형님 낚싯대 2대, 저도 2대, 인포스님은 저 끝쪽에 3대, 욕심이 많아서 3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낚싯대 세팅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깽그룹은 제 낚싯대에 입질이 온 게 보이죠? 깜빡깜빡. 보고 같아요. 보고 보고. 네. 아, 순식간에 미끼 다 따먹은 것 같아, 보고. 자, 현재까지 큰 입질은 없고요. 보고 입질만 몇 번 있었습니다. 현재 시간 7시 한 40분쯤 됐고요. 프로님. 예. 어떻게 입질이 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대로 살아나오네. 만조 시간이 다 되니까. 예. 그러시면 이제 물 들어오면. 아, 조금 있다가 예. 이제 입질이 예.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형, 입질 좀 있었나? 입질? 예. 밥 먹고 왔는데 뭐 입질이야. 아니, 근데 내 경험상 물때가 좀 맞아야 되니까 이제 들물이 30분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떤가. 보수님 생각은 어때요? 아직 멀었던 모델라. 그때도 보고 왔어, 오늘? 아, 30분 정도 있으면 이제 물때가 드니까 그때 한번 입질을 아니, 노려보는 걸로. 아닌데. 야, 빨리 그만하시고 파이팅! 자, 깽구 여러분 지금 보셨죠? 프로님이 30분 있다가 물이 바뀐다고 했는데 보수님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거 지금 보셨죠? 내 말은 무조건 믿지 않는구만. 자, 깽구 여러분, 현재 11시 4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잡으려고 미끼를, 배부를 계속 갈고 있고요. 지금 물때가 바뀌어서 피팅 타임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새벽 3시까지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머, 자영? 형, 고기 안 잡아, 형? 응? 고기 안 잡아? 열심히 하고 있어. 어머, 자나 큰일 났다, 형. 네. 내일 또 해야 되겠다, 오늘 못 잡겠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난로 안 잡고 뜯던 아랫목을 이렇게. 네? 아, 나도 난로를 이렇게 삐고 잘 자네. 예? 네?
어, 형 얼어 죽겠다 형. 라면 한 마씩 먹자 형. 어, 이거 너무 춥다 형. 거기도 안 나오고 큰일 났다. 프로들의 죽음 아니야. 진짜 프로들의 무덤. 무덤 죽음이 아니라 무덤. 죽음이야 씨, 무덤도 아니야. 자, 현재 시간 오전 6시 56분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밤새도록 낚시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인포손님도 지금 낚싯대를 걷고 있고요. 아쉽게도 어떠한 조그만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 아쉽게 됐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어제 밤에. 저희가 추운 날씨에도 낚시를 했는데 안타깝게 프로들의 무덤 리얼갱TV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2차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래 방송 촬영하면 안 나와요. 자, 캥거루보 오늘 원투 낚시 3일차입니다 어제 저희가 나와서 낚시를 했는데 기상악화로 대략 1시간 정도만 하고 들어왔고요. 저희가 고성을 갔다가 오늘 다시 내려왔고요. 인포드님,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나온다. 뭘 나와 또 맨날 뭘. 안다박사 그거 하지 말라니까 또. 아니, 오늘 나와야지. 안 나오면 또 내려와야잖아 우리. 네, 그렇죠 그렇죠. 무조건 잡아야지. 네. 자, 오늘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3일에서 못 잡을 고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죠. 근데 리얼갱TV가 프로들의 무덤이 맞나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 잡는 방송. 프로들의 무덤 맞대 형. 인정. 프로들의 무덤 맞대. 사람 잡는데 뭐. 자, 깽그룹은 첫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자, 오늘 잡을 수 있을지. 아니 뭐 벌써 잘 준비하나? 야, 지금 잡으면 어떡하니? 아니 뭐 담요도 없고 뭐 지금 체력 야... 벌써 잘 준비하는 게 현지 기온이 춥기 때문에 이 바닷물에서 김이 보락보락 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캥그룹은 원투 4일차 네 번째 도전입니다. 네 번째. 자, 지난주에 못 잡아서 저희가 이번 주에 네 번째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상황 어떻습니까? 추락이는 것 같아요. 또 해줘. 파도가 전혀 없네요. 아,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어, 오늘은 먼저 밑밥을 깔고 시작하시네요. 첫날이랑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캥거루분 현재 시간 16시 21분입니다 벌써 날이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밤에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5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 이거 추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난로 켜야지. 아, 난로 갖다 대도 안 해요. 드럼통 난로를 펴야 되고. 이 프로만 낫다 뭐 이러네 이거. 이 징크스를 어떻게 끊어야지 어떡하나. 내일 돈이 상상 먹자 없죠. 없어. 내일 차량 끝내야지 뭐. 이게 지금 눈이 너무 시간을 끊어야지. 아, 갱고러분이 저 허락을 해주실까요? 사서 먹는 거? 빵 치는 날도 네. 있어야지 뭐 어떡하니 뭐. 아니 도미 사가지고 낚싯바늘에 아, 그렇게 하면 안돼. 사기를 치면 되잖아. 그럼 안돼. 그럼 형 옛날에 그 잘하던 거 있잖아. 아침에 경험해. 옛날에 잘하던 거 한 적이 없어. 아침에 경험해. 옛날에 형이 고기 입에 거는 거 기가 막히게 걸잖아. 아, 너 근데 낚시 어, 그거 괜찮다고. 들어가라. 입질에 장난 아니고. 와, 난 물에 빠진 줄 알았어. 전복살 하나 들어간 줄 알았어. 낚시가 내려 꽂혔어 진짜. 7시 31분입니다 자, 오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 자, 캥거루분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속초 해적님이랑 감생이 낚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잡아서 오늘 또 나왔습니다. 낚싯대는 다 펴놓은 상태고요. 자, 오늘이 3월 23일입니다. 3월 23일. 해가 바뀌었고요. 4개월 만에 낚시를 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해프로님. 어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예. 네, 속초지입니다. 해프로님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밤을 새서라도 잡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못 잡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깽님이 바닷속에 제가요? 예. 이건 뭔가요 지금? 네, 꺼져서 보는 겁니다. 아, 와, 이게 오늘 나와야 되는데 49.8 예예 예. 49 아 40 이분들 오늘 바다 날씨도 좋고 다 좋다는데 오늘 어때요? 나오겠지 뭐 오늘. 오늘 끝내야지 또. 어, 뭐지 이쁜 거 썼네? 이런 건 보통 이거 머리가 빠져야 잘 어울리는데. 아, 그래서 머리 빠질까 봐서 아 그런 거요? 뜨거, 아 그런 거요? 여름에 뜨겁지 않은 이상이 없을 거. 과연 누가 잡을지 오늘 속초 해적님이 잡을지 아니면은 리얼갱TV 깽이 잡을지 인포수님이 잡을지 아니면 아무도 못 잡을지
아무도 못 잡으면 뭐 영상 걷어쳐야지 뭐. 물 한번 들어갔다 와요. 아, 작살질해서 잡아야지 안 돼. 자, 깽그룹 현재 시간 8시 24분입니다. 한 번의 입질도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언제 입질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인포스님? 9시, 10시 안 나오면 새벽에 1시 이후에 나오지 않을까.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물때. 작긴 작겠죠? 오늘 추운데? 해종님 물에 들어간다 했다며. 아니, 해종 형이 나보고 들어. 자기 못 잡으면 나보고 들어가라는 게 어떻게 된 거라고. 자, 현재 시간 7시고요. 깽그룹 오늘도 꽝쳤습니다. 단 한 번의 입질도 없었고요. 자, 깽그룹 오늘은 4월 13일 현재 시간 9시 지금부터 낚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인분들도 지금 세팅을 하거나 정신이 없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벌써 감생이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왼쪽 분은 한 마리를 잡으신 걸 제가 아까 확인을 했고요. 임포수님도 지금 낚싯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잡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기 중에 있고요. 빨간 거. 자,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간 걸까요? 아, 한번 내리꽂혔으면은 비까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늘 예보가 없었잖아요, 임포수님. 원래 4시에 끝났지. 네. 근데 지금 비가 또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 자, 입질이 지금 잠깐 왔는데 간만 보다 간 것 같아요. 아, 서영. 근데 잡아줘, 낚싯대. 네, 잠깐만. 네, 저 보자. 잡았나? 아, 잡았어. 네. 일단은 임포수님 한 마리 건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촬영이 마무리가 될지, 비가 오는 와중에. 자,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될지, 감생이가 맞을지. 자, 입질이 시원하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깔짝깔짝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고기가 붙었단 얘기죠. 자, 12월부터. 자, 저희가 1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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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와. 오! 야, 깽그룹 드디어 나왔습니다. 감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사실 그 양놓겠는데? 야, 상당히 큽니다. 빵도 굉장히 좋고요. 45 될라나? 야, 뭐 안 커, 안 크기는 또. 아니, 앞에서 확 꽂혔어요. 맞죠? 앞에서 안 들려. 와. 한 48 정도 되는데, 48. 오! 4월 14일 지금 1시 57분에 저희가 드디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임포수님 축하드립니다. 행복해. 임명 축하한다고. 아니, 우리 야, 이 비가 지금 아니, 오는 와중에 고기 잡아 저거한 게 아니고 차례 끝나서 행복해. 눈물 흘리는 거 아니야? 와, 이거 진짜. 쳤어. 지금 쳤어. 맞죠? 자, 제 낚싯대. 왔어. 제 낚싯대도 지금 왔습니다. 맞죠? 자, 챔질은 제가 했고요. 일단 임포수님한테 지금 고기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동해 방파제에서. 자, 고기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임포수님 꼭 제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크기가 얼마나 될지. 자, 그렇게 크진 않아요. 30대로 보이고요, 30대. 자, 한 마리가 더 났습니다, 덜컥. 자, 와, 자, 두 마리가 지금 연속으로 덜컥 났습니다. 야, 임명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 갈라다 참았어. 끝냈다. 나 갈라서 참았다고. 와, 자, 임포수님이 잡은 게 확실히 크기 때문에 제가 잡은 게 작아 보이긴 하네요. 동해 대진항입니다. 대진항, 고성 대진항이 아닙니다. 뭘 이렇게 좋다고? 좋아서 그러나? 촬영 끝났잖아. 야, 잡았다. 기분이 어땠나요? 촬영이 끝나죠, 저거나. 진짜로. 근데 이 앞에 와서 엄청 꽂히더라고. 나 낚싯대가 이게 잘못되는 줄 알았어. 형이 근데 조금만 다뤘잖아. 힘이 없어, 안 썼어 힘을. 근데 와서 난 그렇게 낚싯대가 꽂힐 줄은. 자, 깽그룹은 4월 14일 7시 15분입니다. 와, 자, 깽그룹 완전 페인이 됐습니다. 페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너무 추워요. 지금 내려간다고요? 네. 올라가시죠. 엄청 올라가. 그런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깽그룹은 자, 감생이 48. 오! 48짜리 감생이 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를 빼주고요. 비닐을 벗겨줘야 되는데, 야, 48짜리 처음 잡아본 거 맞아. 와, 손질 못하는 거 봐. 자, 감자랑 물을 깔아주고요. 청양고추도 넣습니다. 고사리랑 시래기. 양념을 미리 해놨죠, 부수님? 들어가야지. 이게. 미리. 와, 계속 들어가야지. 와, 오늘 진짜 기가 막힌 조리 나오는구나. 자, 깽그룹 감생이 조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 정도면 형? 안 살아있네? 오, 건져줘. 아, 아직 살았어. 뭐, 이름이 잡힌 거?
오, 내가 먼저 얘기할 거고 그렇지. 얼른 하는 오, 오, 요번에 한 번 빨았어 오. 자, 깽그룹도 같이 드시죠. 자, 깽그룹은 드디어 저희가 감생이 대물 감생이를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포수님? 감성돔. 네, 그러니까요. 정식 명칭이 감 무슨 감자입니까? 감나무감. 성! 성인형. 성성장성. 돔! 돔은 뭐지? 아, 빨리 생각해요! 도똥자, 도똥자. 도똥자. 그 정도? 자, 예, 예. 자, 저희가 48. 48은 저 밑에 지방에서는 많을 수가 있는데, 이 동해안 지방에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장장 4개월에 걸쳐서 잡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정확하게 잡은 거라서 바로 살아있는 거를, 이건 국물까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해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지. 조림을 해 봤습니다. 어우, 이건 뭔가요? 무슨 이거 뭔가요? 우리 성공했다고 깽수산표 있다. 이 정도 또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아, 오늘은 술 먹을 자격이 돼요. 됐다. 네.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아, 오늘 또 계속 오네. 그렇다. 와, 이게 와, 술이 물 같아. 변해. 네. 이게 감성돔이라는 거구나.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거는? 아, 이 감성돔이란 고사리랑. 네, 나는 고사리를 좋아. 고사리 또 좋아하잖아. 아, 이게 전설의 물고기, 와. 와. 4개월간의 노력이 들어간. 남은 집에 가서 또 먹으려고. 뼈는 어떻게 해요? 뼈. 뼈는 우리 강아지들. 눈물 한번 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시는 분들 이거 붕어찜, 잉어찜 아닌다. 감성돔 조림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네, 조림. 네, 감성돔 조림이고요. 이게 쫄깃쫄깃한 맛이 난다. 살이 그렇지. 네. 물이 차갑고 네. 지방도 많고 좋아. 와, 잘 잡았다. 맛있다. 와, 이 살이 이게 살이 뭐? 이게 엄청 탱글탱글하다 형. 맛있다. 형 잡아서 그래나? 아니요, 원래 그래요. 아, 딴 것도 이래요? 좋아, 좋아. 형이 잡아서 더 맛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 조금. 좀 이따 해. 알겠습니다. 고맙다. 아, 형 이거 만들려고 뭐 요리하고 다녔나? 그렇게 맛있겠어, 이걸? 힘들게 잡았잖아. 아, 왜 이렇게 땀을 흘리나? 어우, 매워, 매워. 이분은 근데 이 요리가 형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어서 인터넷 이런 데서 본 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 거나 이게? 거기 4개월만 잡아서 네. 머릿속에 구상을 했지 어떻게? 아, 요리 연구소를 갔다 왔구나. 그렇지, 머릿속에. 아니 이건 형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게 요리가. 아, 이건 완전 한식인데? 와, 그러니까 이게 4개월 동안 구상을 하니까 이런 요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하루만에 잡으면은 뭐가 나올까? 하루만에 잡으면 그냥 회 뜨는 거지. 해먹죠. 해먹지. 회에다 아주 깊은 생각을 해봐야 이제 미역 말그탕. 미역 말그탕. 보사리까지 들어가기 힘들어. 어. 내 꼬리 먹어도 되나? 먹어, 다 먹어. 응. 아, 맛있다, 맛있다. 형, 이제 정확히 48이고, 아까 해적이 형이 잡은 게 46? 56. 네, 46 정도 되고요. 오! 크다, 크다! 와! 해적이 형님 환수했습니다. 경식이 차에 간 사이에 고기 나왔네. 야, 이건 촬영 감독 아니니? 아, 예, 아이고. 또. 야, 또 왔지. 제가 잡은 게 한 37 정도 되는 내 거는 아주 새끼 감성돔처럼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 2-3cm만 길어져도 빵이 엄청나게 커진 거잖아. 이게 새벽에 끌어내신 거고요. 제가 잡은 게 작네요. 이게 그래도 30대 후반 되는데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40대 후반짜리 감생이들이기 때문에 제게 다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수온이 따뜻한 지역 감성돔이랑 여기랑은 지금 완전 틀려요. 여기는 봄에도 네. 햇살을 놓으면 진짜 차지고 맛있어. 그렇죠. 우리가 어제 낚시할 때 수온이 몇 도였나 정확하게? 어제 11도. 그 아래쪽은 네. 보통 수온이 20도. 자, 이 영상 보시는 전국의 낚시 고수님들은 저희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로 달려갑니다. 이 보수님, 근데 내가 그 형 잡을 때 바로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었단 말이야. 근데 형이 분명 이제 끌어올릴 때 고기가 작다 그랬단 말이야. 어, 그렇지. 네. 어, 이거 그냥 좀 끌려왔어. 네. 작은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다 왔는데 네.
팍 내려오는 걸로. 네. 형 이빨이 형 이쁘더라 이가. 예? 이빨이 가지. 예, 가지런하게 이쁘더라. 왜 그러면 이 귀에 걸려가지고. 아니 행복해. 그러면서 나한테 몇 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방송이 끝나서 좋다 이런. 그런 거짓말적인. 솔직히 근데 엄청 좋긴 좋았잖아. 아 좋았지 장난 아니지. 네. 날라가. 두근두근 하더라. 아 장난 아니지. 미치겠더라. 심장이 막 뛰었는데 뭐. 게임 여러분도 도전을 해 보세요. 아 이건 해보면 좋아 진짜. 인생 곡이었잖아. 아 절코 나 잡아. 절코 절실적 인정 절실이 뭐. 이런 거 잘 못 잡았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잡은 방파제는 일반 방파제라는 거. 그렇지. 예. 동해의 대진 방파제라는 거. 이제 동해를 잘해줘. 다 동해야. 그렇죠. 큰일 났다. 동해시의 대진 방파제. 동해 잘해줘. 거기서는 50대가 1년에 한 마리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방파제에서 끝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는 어우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도 감생의 손발을 잠깐 보다 이제 형한테 낚시대는 이제 넘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와 37짜리도 너무 이 묵직한데 벽돌 맛이었어 형 내 거는. 이거는 이렇게 써. 네, 그러니까 50분 있었는데 고기 잡은 분은 한 6분 정도밖에 안 되죠 어제. 한 분, 두 분, 여섯 명 맞아요. 네. 6분 중에 제가 가장 작습니다. 하지만 잡은 게 어디요? 속겠다는 게 또 촬영을 하면서 속겠다는 게 이런 뭐 바쁜데 맨날 촬영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자, 갱 여러분 독초 해정님 아프리카에서도 또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러시는 열심히 하시기.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프로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얼갱TV 왼손 좋아요 오른손 구독 해프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 물 안 빠야 되겠다. 그래도 형 해적이 잡았잖아. 네. 야 빠지. 아니 근데 나왔으면 해적은 못 잡았다. 빠질 뻔했어. 네. 나보고 빠지라 그래서. 근데 지가 빠지면 니가 못 빠지라고. 지금 지지 잡았어. 그런데 못 잡지야. 진짜요? 당연하지 뭐. 아니 근데 동네 형인데 진짜 프로가 맞는 게 데뷔까지 끈기 있게 하는 게 비가 올 때도 형도 마찬가지고 눈 올 때 시작해서 지금은 꽃피는 봄이 왔어. 네. 봄이 이제 끝나가. 진짜. 좀 있으면 이제 여름이니까. 아. 이 감성돔이 뭐라고? 예. 니까지게 뭐라고? 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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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시죠. 계속 뽑으려고? 나고요.